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천재가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천재 되는 것보다 아마 자식이 천재일 더 많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재밌는 천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한 분이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조성관 작가님입니다. 박수 좀 맞이해 주세요. 박수. 좀 해주세요. 조성관이고요. 네. 저는 2005년부터 천재에 꽂혀서 천재를 연구해 왔습니다. 네. 현재는 시리즈의 완결편인 제10권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건 어느 도시예요? 혹시 서울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시리즈 중에서 제가 되게 꽂히는 것이 이 뉴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뉴욕 이 사랑한 천재들 예, 거기에 예. 등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여태까지 천재 시리즈를 쓰신 거에 대해서도 좀더 얘기해보고 그러고 예,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희 이제 인터뷰 컨셉이 있어요. 키워드를 가지고 예, 예.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가 도시와 천재예요. 예. 자, 천재가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가 천재를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사람이 만들어서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다가 사람이 도시에게 영향을 주고 그렇죠. 나중에는 또 도시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죠. 그 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네. 큰 도시, 아하. 다양한 문화가 이렇게 부딪혀서 네. 스파크를 일으키는 도시에 가지 않으면 아하. 자극을 못 받습니다. 바로 아하. 뉴욕이 그런 도시죠. 수많은 인종들이 거기서 부딪히면서 그렇죠. 살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볼 때 네. 내가 보이는 거거든요. 아하. 다른 걸 가진 내가 보이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왜 다들 이렇게 교육에 대한 자식 사랑이 뛰어난 명문가들을 보면 반드시 책과 여행 이 그렇죠. 빠지지 않는 예. 것이 다른 너를 보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총 8개 도시에서 49명의 천재들에 네, 그렇죠. 대해서 예, 예.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 천재가 만들어지는데 도시에 문화적 영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뉴욕의 천재들이에요. 예, 예. 천재들에게 뭘 준 거예요, 뉴욕은? 뉴욕은 강이 흐르잖아요. 예.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있습니다. 네네. 유럽에서 배 타고 건너오는 사람들은 난 허드슨강 아니면 이스트강으로 들어와서 뉴욕에 내립니다. 그렇죠. 맨하튼에 내리죠. 뉴욕이라는 도시는 배로, 비행기로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또 다양한 문화와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역시 새로운 게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뉴욕이 사랑한 천재 중에서 예. 제일 대표적인 분이 앤디 워홀입니다. 예. 앤디 워홀에 예.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한테 네, 네. 제일 자기 자식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앤디 워홀이 바로 전형적인 인물이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사람. 앤디 워홀은 네. 부잣집에서 유복한 가정은 전혀 안 했던 아니죠. 거죠? 전혀 아니죠. 피츠버그에서 산 이민 2세죠. 이민 2세. 예, 근데 어머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부모죠. 어머니가. 앤디 워홀 엄마요? 예, 엄마. 나는 앤디 워홀 얘기 들어봤을 때 앤디 워홀 엄마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앤디 워홀 부모는 체코계 이민 1세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이민선을 탄 경우입니다. 그렇죠. 배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막노동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핵심은 지혜죠. 앤디 워홀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앤디 워홀은 약골이었습니다. 툭 하면 아프고 학교에 빠지니까 그럼 뭔가 얘가 소일거리가 있어야잖아요. 스케치북을 좋으니까 막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기에 얘가 여기에 몰두하는구나. 그래서 스케치북을 계속 대주는 거죠. 그러다가 물감을 사달라고 물감을 사도 그리고 평면적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사진을 찍고 싶잖아, 사진. 네네. 그렇죠? 카메라를 사달라. 중국 카메라를 사줘. 자기 멋대로 사진 찍어. 멋대로 찍고 싶은 때는 놔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단계 뭐냐? 영화 찍겠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사진의 결합이, 이음이 결국 동영상이잖아요. 아하. 캠코더를 사달라고 하는 거죠. 평면적인 그림, 네. 만화, 그림 그리다가. 사진 찍고 그렇지. 사진에서 동영상을 또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자기 방향이 정했잖아요. 그 엄마는 그걸 매번 다 사주고 지원을 해줬다. 중고로 하자는 거죠. 중고로. 물론. 신형은 안 돼. 네, 돈이 없어. 없잖아요. 돈이 없어. 지금 벌써 말씀드리다 보니까 키워드 네. 네 번째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네 번째는 뭐죠? 천재와 부모. 자연스럽게 그렇죠.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부자냐 아니냐의 환경보다는 내가 스스로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걸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부모가 천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봐주고 도와준 거군요. 그러면. 그러면 천재를 만드는 부모의 조건은 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하게 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있잖아요. 네, 제가 네. 도쿄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를 다뤘는데 네. 미술 시간에 하야오가 그림을 그렸어요, 중학교 때. 네, 네. 근데 미술 선생이라고 다 뛰어난 선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너 만화를 그리니까 응. 이것도 그림냐고 핀잔을 준 겁니다. 구박을 아하,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렇죠. 어. 집에 와서 다시는 나의 그림을 안 그린다고 했을 아~ 때 만화도 그림의 한 종류다. 아하. 너 그렇게 계속 그림을 그려. 어. 만화도 좋은 거야. 아하. 그러면서 계속 북돋고 아버지가 네. 제대로 그림을 배운 파리에서 유학하고 온 화가를 개인 교사로 붙여준 거죠.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한 거죠. 가 보니까 부모가 우리 집에 있는 천재를 먼저 사랑해야 얘가 천재가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아, 갑자기 내가 우리 집에 천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먼저 사랑해줘야 돼, 진짜. 절대 중요한 게 네, 네. 부모는 자기의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자기의 인생에 비춰서 자식에게 뭘 기대하잖아. 다 그러면 꺾이는 겁니다. 천재는요, 네. 천재냐 아니냐가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게 중요해요. 알아봐서 너 그걸 계속해. 너 잘해. 맞아. 그럴 때가 오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 누가 나한테 말 대답한다고 야단쳤는데 나 말 네. 잘한다고 계속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 이름 알고 계세요? 예, 우리 아버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처음에 강의한다 그랬어요. 야, 미경아 있잖아. 원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감동시키기 어려워. 부모 자식 기간에는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재미없거든. 네, 재미없죠. 근데 나는 이상하게 네 말이 재밌어. 너 해야 돼야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신분이네요. 대신 방향을 향해서 네.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절을 한번 하고 절을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워지십시오. 집안에 예. 천재가 디글디글합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재밌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바로 사랑이에요. 모든 천재들의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 사랑이잖아요. 연인. 네, 네, 예. 정말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백남준 선생님 옆에 그 시케코 여사 있잖아요. 예, 그보다 시케코. 3년 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천재들은 사랑을 할 때도 보면 되게 뜨겁게 하고 특별한 사랑. 예, 특별하죠. 특별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그 특별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백남준의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백남준은 예술만 하면서 살겠다라서 결혼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그 시각교랑 좋아해서 동거를 했는데 네.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보다 시켓고 여사가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냐 네, 네, 검사를 네. 했더니 큰 혹이 있었어요. 자궁에 큰 혹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거 안 떼어내면 당신 죽습니다. 외국에서 보험이 없이 수술을 받고 입원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예, 그럼요. 그래서. 둘은 동거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결혼하자. 그러면 내 보험으로 너 수술할 수 있을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수술밖에 해주라고. 놀랍지 않아요? 완전 멋있다.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그보다 시켓고 여사도 그 모마의 작품이 전시될 정도로 뛰어난 현대 미술가였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을 쓰기 위해서 그 백남준과 구보다 시케코 여사 집을 가봤거든요. 아. 가보니까 구보다 시케코 여사의 작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 백남준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거의 주목을 못 받았던 거죠. 두 사람이 같은 장르를 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가 묻혀야 돼. 하나가 묻혀야 돼. 아. 두 사람이 그럼 떨어져 있었다면 각자 되게 유명한 네.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예, 이 그렇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예술을 가졌잖아요. 예. 사랑. 어우, 좀 이야기가 재밌어지는데요. 그다음 키워드는 여행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그 많은 도시들을 늘 여행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여행, 그러니까 사전에 여행하기 위해서 네. 뭘 볼 것인가를 공부를 했죠. 인물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중요한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냐. 결정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장소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여행 재밌겠다. 2005년 12월에 제가
비엔나를 취재를 하게 됐었습니다. 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취재를 하게 된 거예요. 취재하는 과정에서 모차르트가 최후의 교향곡을 쓴 집이 있어요. 아. 찾아가는데 눈발이 사선으로 막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틀이 뒤집어서 이러고 걷고 있는데 사선으로 내리치는 눈발 속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이 들리는 겁니다. 환청이? 환청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궁금해요. 띠라란 따라란 따라란 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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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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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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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예 그겁니다. 빠라밤 이거잖아 그지? 예. 음대 음대 나왔죠? 아 역시 다르십니다. 100m 정도 앞에서 들었는데 그 집에 다가갈수록 그 음악이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모차르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어. 당신들 이 음악이 들려요? 그러니까 안 들린대요. 소름, 소름.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재에 뛰어난 인물이 살던 공간, 이야기가 남아있는 공간에 가면 그 인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겠구나 하고 착안을 한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공간 속에 가면 시간의 추억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는 바로 예. 공간에 남아있는 천재의 이야기들을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저기 선생님 같은 직업은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천재 연구가가 정확히 맞죠. 자 그러면 다음 예. 키워드는 천재예요. 예. 왜 천재를 궁금해하셨을까요? 머리가 뛰어나고 예. 수학 문제를 잘 푸고 물리 문제를 어떤 잘 푸는 사람이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천재는 자기의 뛰어난 재능을 계속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윤택하게 만든 사람이 천재인 거죠. 결국 공동체나 사회에 기여해야만 그게 천재로 평가받는 거죠. 제가 그 다음으로 하려고 했던 키워드가 자유였는데 천재에게 자유는 정말 물 같은 공기 같은 거죠. 그렇죠. 정말 이 천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자유를 잃으면 다 잃은 건데. 그렇죠. 자유로운 상상력, 자유로운 욕망의 표출. 네, 네, 그렇죠. 네, 자유로운 사랑, 네. 자유로운 성, 모든 게 자유죠. 백남준이 1932년생입니다. 네. 18, 19살 때 6.25 터졌어요. 네. 만일에 한국에 계속 살았다면 6.25 이후에 한국은 폐허잖아요. 먹고 살기 생존이 급급한데 거기서 무슨 자유의를 얘기하며 거기서 무슨 예술을 얘기하며 거기서 무슨 문화? 비디오 아티스트 말이던데. 너 어디서? 밥도 못 벌어 먹고 그렇지. 깡통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유고 뭐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가 제일 중요하죠. 나의 상상력을 가로막지 않는 자유, 나의 사랑을 가로막지 않는 자유, 기성사회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키워드로는요 셀린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세계문화 코너를 보면 네.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를 볼 때 제롬 셀린저의 작품이 항상 5위 안에 듭니다. 그게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셀린저는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에 1919년 탄생 몇 년인데 셀린저 작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냐면요. 할리우드의 가장 섹시한 배우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남자 배우 중에서 제일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네. 리차드 기어고요. 야.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엘렌 쇼 나오신 분 로버트 레드포드. 아우 멋지죠. 지적이면서 섹시하죠. 완전 멋있죠. 그 섹시한 남자 순위는 늘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지 쿠르니가 1위가 된 적도 있고 비슷한 시기에 섹시한 남자의 랭킹 1위가 된 사람이 바로 조니 뎁입니다. 조니 뎁.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죠. 조니 뎁이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음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 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음악이에요? 예. 이게 음악이에요. 우리 나이 때쯤 되는 사람들은 음악을 이걸로 얘기합니다. 조니 뎁이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습니다. 그게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의 방향을 확 틉니다. 180도로. 네. 그래서 배우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구나. 호밀밭의 파수꾼이 네. 지금도 영미권의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읽히는 소설의 하나 소설 중에 하나고요.
데미안과 같은 소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성장 소설이죠. 성장 소설. 저는 정말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고 그 엄청 영향을 받았거든요.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그 성장, 자신의 그때 고통 뭐 이렇게 이런 걸 표현하는 한 줄 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이 호밀부터 파수꾼도 그만큼의 영향을 엄청나게 끼친 거죠, 사람들에게. 천재를 연구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어요. 느끼죠. 사람을 연구하면서. 예, 저는 천재를 연구하면서 99명의 저는 스승을 가졌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천재와 사랑에 빠지고 그 천재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네네. 빠지셨고 그게 벌써 15년간 그러면서 이렇게 천재 시리즈를 집필을 하고 계시는 천재 연구가 조성관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이런 네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천재 시리즈를 한번 여러분들도 책도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서 혹시 그 공간이 나도 너무 가고 싶다 하면 반드시 한번 또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컨텐츠가 있는 여행도 좀 해보시고 우리 집에도 천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요. 그렇다면 그 천재를 키우는 것은 모름지기 어때야 되느냐 그런 것도 책에서 힌트도 없고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오늘 또 조성관 선생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좀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두 권을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는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 그리고 두 번째는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아마 여러분들 둘 다 너무 이 책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열 분을 선정해서 뉴욕이 사랑한 천재들,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두 권을 세트로 보내드릴 텐데 자 댓글 이벤트는요. 팝 아트의 황제인 앤디 워홀이 머물렀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이 도시가 앤디 워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요?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요 2H1T 기법으로 다이어리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다이어리 만들어주세요 막 기다리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김미경 다이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김미경 다이어리 2H1T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다이어리 기법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다이어리거든요. 그리고 북드라마 노트 이 스티커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용기를 주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다 직접 썼습니다. 자, 10월 31일 목요일 밤 9시 김미경 TV 유튜브 채널에서요 생방송으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딱 5,000부만 한정판으로 판매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그날 오셔서 내년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다이어리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